응? 괜찮아? 어때? 먹어봐요. 생각보다 괜찮아. 원샷. 물처럼 마시는데? 성소는 16살에 와서 네. 연습생으로 계속 있었던 거네? 네. 그럼 그때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몰래 먹었으면 처음 먹었던 거는? 처음에는 뭐 휴가 때 중국 가서 아빠랑 맥주 마셔본 적이 있었어요. 뭐 한국에 어떠냐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아빠한테 술 배웠구나 그럼 처음에? 네. 아, 처음에. 그래. 그렇게 해야 돼, 어른한테 술을. 근데 저희는 이제 멤버 아직 미성년자도 있어요. 근데 내년 되면 5인 돼가지고 이제 내년 막 되면 같이 마시자고 멤버 13명 있으니까 그럼 오늘 뭐 어떤 술 먹고 싶어? 오늘 일단 마셔본 적이 없는 거 소주로 좀 소주 처음이겠네요. 네, 맞아요. 세연이는 원래 소주파? 네, 원래 과일향 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근데 다음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주는 뭐에다 먹니? 안주 뭐에다 먹는 걸 좋아해? 소주가? 사실 온술을 했었던 이유가 멤버들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술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는 거 있어서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보다가 이제 이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걸로 확정하고 다음날에 뭐 없고 이러면은 좀 부어도 되고 이러면 통마늘 닭도집에다가 계란탕 그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. 그거 먹거나 아니면 연어 막 이런 거 먹고 거의 웬만해서 사과나 막 과일 같은 거. 과일? 네, 왜냐면 얼굴 보면 안 되니까. 근데 내가 뭐 화보 있을 때는 전날에 한 반병 정도 먹고 자면은 부피가 쏙 빠져 있어요. 나만의 노하우. 안주 없이. 나만의 노하우. 안주 조금. 과일, 과일 같은 거. 아, 살짝 빠져있어. 나만의 노하우. 살짝 아파 보이고 약간 조금 약간 힘들어 보이네. 괜찮게 보이네. 이 정도면은. 괜찮지? 진짜 괜찮았네. 다음날 화보 찍을 때는 소주 반병 정도. 살이 빠져요. 이게 수척해지는데 메이크업 하면 살짝 올라오니까 딱 이쁘다. 딱 이쁘다. 살짝 오는 게 딱 이쁘다. 그러면은 언제 제일 처음인가?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연습생 할 때 좀 힘들다 싶고 이런데 엄마 아빠는 항상 저녁 때 밥 먹을 때 약간 반주식으로 살짝 하셨거든요. 엄마 아빠가? 네. 이제 너도 힘들 거 아니야? 한 잔 해봐 이러고서는 주셨어요. 그때 처음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. 딱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? 에탄올 같은 쓴맛이 되게 싫었었어요, 맨 처음에는. 근데 채연이는 주당이라 팬들이 술을 선물한대.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제가 성년의 날에 택시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가 성년이 됐으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해가지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좀 같이 마시고 싶어요 했더니 그다음부터 팬분들이 팬사인을 오시면 술을 한 잔씩 아니면 보드카 조그만 거나 소주 종류별로 이렇게 주시면서 아 감사합니다. 아 미니어처 같은 거 조그만 거 네. 좋다. 체질하기 전에 멋지다. 좋다. 아무튼 괜찮다. 자 그러면 한번 성수의 첫 소주. 잠깐만. 첫 소주네요. 네 진짜요. 첫 소주? 진짜 첫 소주. 근데 먹고 표정이 되게 궁금하다. 그러니까 그래. 어떨 이 반응이 자, 어쨌든 낭만. 응? 어? 괜찮아? 먹어봐요. 생각보다 괜찮아. 원샷. 물처럼 마시는데? 원샷. 물처럼 마시는데? 우리가 너무 되게 신기해하는 거. 성수야, 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? 근데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